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스마트 교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토의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제가 이 스마트 교실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교실과 강의와 교육에 우선 그 스마트 장치 시대에서의 교실과 학교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것만이 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중에 스마트 기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놓고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마트 장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지고 있다. 지금 그 현대인들은 약 1m 안에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잘 때도 그 가까이 두고 산다. 이렇게 어느 학자가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저도 그 스마트폰 이렇게 뭐밥 먹을 때나 어디 다닐 때 들고 다니게 되는데, 그 스마트폰 안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이 급격히 만들어진 시대의 교육과 강의와 교실은 어떤 형태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렇게 그 교실에서 하는 강의를 스마트폰에서 보게 한다는 뜻으로 국한된,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렇게 할수 있다는 내용에 한정해서 이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이 모든 교실을 언제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교실에서 토의도 해야 되고,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랙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특히 중등 고등학교에서 하는 강의들의 내용에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을 하는 이런 강의들은 우리가 플립드 러닝 같은 것을 통해서 비디오로 보여주면, 그것도 혼자 공부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볼수 있게 하는 것의 방식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보면은, 교실을 어떻게 스마트폰에 가져가느냐,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스마트폰에 볼수 있게 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 스마트 월드, 스마트 세상으로 교실에 있는 강의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볼수 있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아이스튜디오의 방식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강의실에 있는 것을 녹화하거나 또 이걸 써서 직접 강의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컨퍼런스에서도 또 회의실에서도 또 교실에서도 이걸 쓰는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이 클래스룸에 사용되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모여서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한테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칠판이고, 그 다음이 프로젝터. 큰두 획을 두 번의 단계를 본다면 1800년도 초에 있었던 이 칠판과,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긴 이 프로젝터의 기술이라는 것이 약 200년 터울로 나온 반면, 지금 이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테레비에 보던, 프로젝터 스크린에 보던 이 칠판의 수업 방식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는 시대가 될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봐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질이 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는 교실의 형태와 강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특징을 보기 위해서 한번 테레비 시대, 뭐 칠판으로 봐도 되네. 칠판, 테레비, 칠판에 모여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던 시대에 와서, 이렇게 그 방송 채널에서 정해진 내용을 정해진 사람들이 공간에 모여서 한 채널을 봤다 하던 시대에서, 지금 스마트 시대는 누구나 한 장소에 모인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폰을 보는 시대처럼 이제 개인 단말 시대로 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한번 정의해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듯이, 칠판을 여러 개를 놓고, 때로는 우측에 놔서, 우측에다가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환경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저는 이런 그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인다거나, 또 이렇게 지저분하면 가려서 그림으로 보인다거나를 하면서 강의를 자유롭게 여러 개의 스크린에
칠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에다가 다양한 것을 인풋을 원터치로 하는 강의 장치를 선생님한테 만들어 드린다면 강의하는 사람이 노트북 가지고 실물 화상기를 가지고 지금 저처럼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장치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교실에서조차도 선생님이 이것 보이고 저것 보이고 칠판 보려 학생이 그 선생님 보려 하던 거에서 이제는 선생님 쪽에 프로젝터 스크린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스마트 장치를 보듯이 한 스크린에서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 방식 중에서도 이렇게 뒤에서 강의를 학생들이 보는 장면 선생님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보이는 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는 강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힌 수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flipped teaching이라고 제가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강의를 하는 장치로도 되고 단지 카메라 방향만 뒤로 틀어서 선생님이 뒤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앞을 봐도 되는 방식이 있다 하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 클래스룸의 새로운 형태, 즉 선생님이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학생들에게 이 화면에다가 제가 지금 만드는 이런 강의들을 보이게 되면 그 강의는 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여기만 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녹화해서 그대로 다시 집에 가서 봐도 되고 또 앞으로 다음 클래스는 이 강의를 flipped learning에 미리 보고 공부하는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 장치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스마트가 갖춰져 있는 그 환경에서 교육과 강의와 교실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앞에를 보면서 제가 지금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같이 앞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돼서 제가 이 세미나를 그 어느 출판사에 가서 할 때 이런 내용을 한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뒤에 앉아서 같이 앞에 장면 이 앞에 여기 스크린에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에 몰입감과 또 그 장면이 멋있게 나가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산연구원에 있는 그 스마트 교실에서와 같이 여러 스크린을 놓고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에 이제는 한 개 큰 스크린에 선생님과 보여줄 내용이 함께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고 이렇게 교실 안에서도 이제 교실 안에 40명, 50명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실과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라이브 강의 장치가 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플랫폼 환경 안에서 가능한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를 개인 방송국이다. 이렇게 개인 교실 선생님 강의 방송국이다. 그래서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과 원격 회의가 가능하게 되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송이 되려고 하니까 이 장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으로 방송국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팩터, 즉 첫 번째는 스튜디오를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과 두 번째는 다양한 카메라들이 이렇게 배치돼서 카메라 별로 액션을 좌로도 보여주고 중앙에도 보여주고 왼쪽도 보여주고 크게도 보여주고 작게도 보여주는 것을 만드는 카메라들을 배치해서 움직이는 카메라맨들과 카메라 장치 그리고 스튜디오 아까 얘기한 대로 스튜디오 장치 그리고 이것을 합성, 믹싱, 스위칭하는 장비 운영 요원에 의해서 때로는 이렇게 밖으로도 때로는 가운데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 명의 선생님이 강의 중에 필요하면 조수 한 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스튜디오 제작과 여러 카메라들과 장비 운영과 레코딩 브로드캐스팅이 다 한 곳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기술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NN 뉴스룸처럼 여러분 교실을 만들 수 있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보는 장면이 교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 교실로 밀리언 달러의 멋진 교실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공간만 있으면 스튜디오 같이 작은 공간만 있으면 거기서 멋있는 방송이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전 교실에 4개 교실에 영어를 가르치는 4개 교실에 5개 교실에 하면 5개 교실에 과목을 방송하거나 또 실시간으로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강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또 그것을 바로 이 새로운 그 스카이프나 원격 강의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수업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강의를 유튜브에 비디오를 넣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방송을 통해 전 세계 실시간으로 전국의 수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 플랫폼을 변화시키고, 모든 수업을 다 이걸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쓰는 원격 수업이나 그 협력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플립드 러닝 방식에 의한 강의를 리피트해서 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선행학습과 같은 이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교육은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비디오로 담아서 주게 되고, 이 비디오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부터 나온다면 그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쉐어하는 구조의 새로운 플랫폼 하에서의 교육개혁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방식의 내용이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교실에서도 다양한 학습 형태가 있듯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 스마트 플랫폼 하에서의 한 가지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강의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지금 많은 회사들과 전 세계가 만들어 놓은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고속 통신망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플랫폼 서버 기술, 즉 유튜브나 비미오 같은 데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신나는 스마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흥미진진한 교육을 더욱 효율적이고 또 더 인텔리전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지난번 학회에서도 이러 같은 내용을 주장을 했고, 앞으로 교육의 변화가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비디오 콘텐츠를, 강의가 수천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한 선생님이 가르친 영어가 다른 교실에서 영어 교실에 쓰일 수 있는 참여 공유 개방 형태의 에듀케이션 2.0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